밥이 다 됐습니다. 밥은 밑에 이렇게 깔아요? 깔게요. 얇게? 떠드시면 되니까요. 사실은 그 일본식 덮밥은 움푹한 그릇에 보통들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깔아도 네. 깔아도 맞아요. 뭐 집에 있는 접시 맞게 그냥 하는 맞아요. 거죠 뭐. 접시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예쁘네요. 네. 아주. 접시가 또 이게 오칠된 거라서 건강에도 좋고요. 어 맞아. 오칠된 접시가 네. 음식도 안 상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예쁘게 그냥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고 이제 그 위로 모든 식재료들을 얹을 겁니다. 이쁘게. 네. 그냥 이거는 편한 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연어를 먼저 하나 얹으시겠으면 연어를 얹으시고요. 연어. 네. 연어를 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요 젓가락으로. 자, 고기도 할게요. 고기도 하나, 둘. 저도 같이 얹을게요. 셋. 뭐 이거는 네. 좋으실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묵은 김치나 뭐 아니 김치 씻어 놓은 것들을 네. 중앙으로 조금 얹겠습니다. 아, 중앙으로 네. 채소는 이 배율이 중요하겠어요. 예. 네, 근데 김치가 조금 많이 들어가면 좀 칼칼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본인이 조절하시면 돼요. 김치 그쵸? 양으로. 예. 네, 좋아하시면 칼칼한 걸 좋아하시면 여기 사이사이에 많이 넣으셔서 네. 같이 드시면 되고요. 네. 예. 네. 자, 당근 가져올까요? 예. 아, 당근은 좀 나중에 할까? 연어랑 예. 색깔이 겹치니까. 예. 먼저 상추를. 예. 상추를. 조금 먼저 얹어주시면 되겠어요. 가운데 얹을까요? 네. 가운데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아, 이쁘다. 예. 부추는 상추를 옆에다가... 조금만 더 놓을게요. 네. 상추가 한 칸을 차지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엔 이걸 얹어야죠. 예. 색깔이 안 겹쳐야 되니까. 예. 하나, 한 켜. 이거 섞으면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네. 아, 당근을 볶는 게 아니라 생당근을 그냥 올리네요. 예. 그러니까요. 데쳐서 쓰셔도 좋고요. 생당근도 맛이 아주 없지 느낌으로?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소스는 없네. 소스는 있어요. 여기에 당근을 조금 한 번 더 얹을까요? 하고요. 아, 소스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간장을 활용하시거나 맛간장 같은 걸 쓰시면 되거든요. 잠깐 이쪽이 좋겠죠? 지단이 제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합니다. 딴 네. 거보다. 사실은 이 고기가 오늘은 재료가 좋지만 그 먹다 남은 불고기 냉장고에 그것도 좋습니다. 먹기 싫을 때 있어요. 돼지고기도 상관없습니다. 야, 맛이 궁금합니다. 예. 아, 이거 그림 너무 예쁜데. 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아, 또 김을 파는 안 넣습니까? 파는 곡 위에다 얹을게요. 파는 아예 양념장에 넣으면 어떨까요? 아니요, 양념장은 간장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원래 이렇게 나온 토핑이 레시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본인 창의력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 레시피는 보통 옆으로 된 그 나무 통밥에 예쁘게 만드시죠. 알들 넣고. 근데 저는 그냥 주부들이 냉장고에 주부들이 하는 방식은 그렇게 아이고, 하시고. 이거 쓸데없이 26장이나 찍혔어. 아 이거 지우려면 오래 시간 오래 걸리는데. 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럴 듯한데요. 네, 그럴 듯하죠. 예, 예. 모양이. 칼라가 너무 매치가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자 여기에 맛간장이라고 간장을 약간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 놓은 간장들이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만약에 맛간장이 요즘에 집에 맛간장이 집집마다 다 있죠? 있어요. 네. 만들어도 만약에 드시고. 없다면 참기름과 간장과 맞아. 매실 세 가지를 섞으시면은 그래도 먹을 만하게. 어느 게 맛간장입니까? 이게 지금 맛간장이에요.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을 볼게요. 저랑 비슷하게 맛을 보세요. 네. 맛간장이 맛있어요. 요걸로 요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서 그리고 참기름을 조금 얹을게요. 이거는 좀 한국식이죠? 아깝게 드릴게요. 네. 약간 좀 오리엔탈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한국적이진 않고 네. 그렇다고도 일본스럽지도 않으면서. 네. 네. 자 이렇게 맛간장이 지금 조금 양이 적은데 양에 따라서 조금 맛간장을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깨소금도 뿌리고. 깨소금도 뿌리고. 이거 다 자, 그냥 있는 재료 완성된 요리를 좀 한 이쁘게 좀 예. 찍어주세요. 자 일단. 이게 일본 요리입니다. 일본 요리. 네. 자투리 덮밥. 아,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네. 아, 죄송합니다. 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어떡하죠? 아, 그래요? 네. 썰다 보니 시간이 다 갔어요. 일단 얼른 먹을까요? 네. 아, 일단 먹죠. 네. 드셔보시죠. 네. 아, 부르기가 아깝네요. 아, 이쪽, 이쪽 오십시오. 한승구 씨가 고급지다고. 고급지다. 예. 예. 정말 고급지다. 이게 잠깐 드시기 전에 네. 별 다섯 개 중에 몇 점을 주실지. 먹으면 막간장을 먹으면서. 아니, 그리고.
이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맛없으면 맛없다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왜 모양새는 너무나도 지금 이제 지금 거의 10점 만점 10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5점 만점에 네. 5점 만점. 아, 5점 만점에 5점이고요. 네. 이제 맛을 보고 이제 저희가 5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인지. 맞아. 몰래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얘기해야죠. 상처 받으면 어떻게 몰래 하면 누가 해요? 몰래 하면 누가 알아요? 상처 받으면서 크는 거예요. 자, 우리 저희 결정이에요 지금. 아, 진짜요? 네. 두 번째 요리가 또 나와요. 네. 네. 아니 또 자녀를 우리 딸들도 좀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네. 어, 네.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 이게 관건인데. 우리 자녀는 근데 애들이 야채를 좋아하면 괜찮은데 야채를 좋아하고 한 명은 연어를 좋아하니까 하나씩 줘볼게요. 그러셔요. 네. 자녀의 평가가 중요해요. 야채 좀 얹어서 보, 같이 그쵸, 야채. 해주세요. 계란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좀 작아가지고 꼭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꼭꼭 씹어. 어때? 할, 천천히 씹어봐. 공개하면서. 왜냐면 덮밥은 잠깐만. 어때? 아, 애들이 지금 맛있어. 표정이 애매한데? 표정이 애매해. 유주씨 잘 봐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덮밥 평가 좀 좋게 해줘. 유주 연어 좋아하잖아. 그치? 평소에. 엄마가 연어를 일부러 준 거거든? 어때? 덮밥. 내가 안 보고 해갖고. 다이어트가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이야, 유주가 엄마 편드네. 아니, 자 여기도 애들, 평가해 주시고요. 애들한테 무슨 다이어트예요? 아니, 저 유나는 이거 고기 쪽으로 한번 줘볼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모양은 사실 너무 예뻤어요. 근데 사실 걱정됐거든요. 어때? 왜냐하면 덮밥하면 대체적으로 맛있어? 불에 가열해서 야채들이 엄마, 나오는데 똑같은 거 야채들은 불에 가열을 하질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열한 고기와 그리고 밥과 그리고 가열하지 않은 연어 그리고 나머지 싱싱한 짜투리 야채들. 야채들로 구성이 되는데 저는 먹어보면서 아마 내가 생각하는 점수는 야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내 얘기할 것 같았어요. 진짜 얘기해도 돼요? 그러다가 정말 맛없어요. 정말 맛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준비까지? 어 근데 내 시나리오가 완전 깨졌어. 어머 두근두근 맛있다. 생각보다 김치. 맛있죠? 김치가 김치 때문이죠. 어, 김치가 진짜. 김치와. 김치와. 그리고 이 각종 짜투리 야채들이요. 야채들이. 입안에서 노는데 아삭아삭하고 내가 입안이 힐링하는 느낌. 아. 야. 예. 입안에서 힐링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야. 지금 어디 쌀인지 궁금하다가 핸드폰으로 보는데도 윤기가 흐른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윤기가 그러니까. 흘러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쌀전이잖아요. 그럼 쌀이 제일 중요하고 밥을 잘 지어야 이건 맛있습니다 이게. 이게 일반 백미 맞죠? 그럼 일반 백미고 갓 지은 밥이 이래요. 그렇죠. 솥에다가 다시마를 살짝 넣고 그리고 물을 약간 평소 넣는보다 조금만 덜 넣으시면 고슬고슬하게. 또 문정훈 교수님 계속 단백질과 탄수화물, 섬유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룬 다이어트식이네요. 야 평가해 주셨어요. 누구야?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네. 사실 불에 가열한 음식은 여름에 사실 땀납니다. 그렇죠. 남들은 뭐 이열치열이라고 하지만 맞아요. 사실 이 덮밥은 먹으면서 입안이 개운해. 이 자연에 있는 그 싱싱한 채소들이 내 입안에 들어오니까 신선함이 있고요. 맞아. 그리고 내 입안에서 시원함이 느껴지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뭘 더 넣을까요? 오이냉채를 옆에다 하나 딱 해놓는다면 국을 오이냉채 오이냉채 국을 하나를 해놓는다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러네. 교수님은 계속 드시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맛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니 진짜? 어떠세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이게 다이어트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 너 말씀은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은 이 뇌에 되게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절대 줄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루고루 드시면서도 다이어트가 되게 하는 게 좋다. 맞아요. 그럼 자, 이제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별점. 별 두셔야 돼요? 별점. 다, 오른손을 펴시고 거기서 몇 개인지. 아, 두 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5 이렇게. 자, 두 분이 동시에. 동시에. 자, 하나. 3.5 이렇게 이쪽으로 앞으로 좀 보시죠. 교수님. 맛만 따지는 거죠? 가성비 이런 거 안 따지죠? 가성비는 가성비 따져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점수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두두두 원, 투, 쓰리. 야, 4점씩. 와, 높다. 와. 왜냐면.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그 이상이에요. 이상이다. 근데 제 마음은, 손은 지금 4개지만, 마음은 5개를 주고 싶었어. 어머. 근데 왜 4개를 줬냐면, 이쪽이 어떻게 아직까지 이쪽이 모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불리해.
아니 좀 더 주시지 걸 요렇게 아왜 손이 안 움직여 아이고. 아니 주머니에 뭐 좀 넣어주시면 뭘 넣어드려야 되나 뭘 넣어드려야 되나 뭐 주방용기를 뭐 이렇게 당근이라도 좀 넣어드려야 되나 일단 이제 4점입니다 4점 네. 얘들아 별 좀 너희도 별 좀 줘봐라 온 김에 그러면 손으로 아가들의 별점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별 몇 개 셋 네 개 네 개 유준은 유준은? 몇 개? 두 개! 두 개. 제가 솔직한 거야! 제가 솔직한 거야! 아까 표정이 애매하긴 했어요, 제가. 네, 유주가 너무 점수를 짜게 주는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제 이제 엄마 요리를. 엄마를 너무. 네. 아. 그러니까 데리고 왔지, 네. 제가. 자, 그럼 이쪽 자, 엄마 준비하세요. 이완식 씨 좀 치워주시고요. 아, 예,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좀 치워드리겠습니다. 네.